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이마축소 사례 환자분 보시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 그리고 모발이식을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결과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M자 탈모 환자분입니다. 이마가 좀 넓고요. 그 다음에 양쪽 코너가 뒤로 올라가 있고 가운데 머리카락이 좀 얇은 전형적인 M자 탈모 환자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모발이식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론 환자분들이 직접 원하시는 걸 얘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보통 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보여드릴게요. 디자인하는 걸 보여드리면 보통 이제 자기 가운데 얼굴의 높이에 맞춰서 얼굴이 이렇게 3등분이 되는 거를 가장 이상적인 그 비율로 보는데 한국 사람은 턱이 보통 조금 작고요. 그래서 보통 가운데 얼굴에 맞춰서 이마 높이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얼굴 길이를 보시면 보통 이 미간에서 시작하는 이 포인트 그리고 코끝이나 혹은 인중이 시작하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가운데 얼굴의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길이만큼 이마 높이를 같은 길이로 잡는데 실제로는 자를 대고 하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잔털을 시작하는 이 정도 부위가 헤어라인을 정해야 되는 포인트로 보여요. 이 정도 거리라고 봤을 때 이 거리를 같이 보는 거죠. 적절한 이 헤어라인의 높이로 보고 하는데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이제 동그란 헤어라인을 많이 그려달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여성 헤어라인이에요. 여성 헤어라인 교정할 때는 이게 여성미를 주기 때문에 이쁘지만 남성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정면에서 봤을 땐 약간 수평의 느낌이죠. 이런 수평의 느낌으로 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측면에서 보시는 영상으로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마 높이로 이렇게 정하고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수평이나 그래도 각지는 느낌이 싫다고 하신 분들 끝에 살짝 이런 식으로 내리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전 직선의 형태를 좀 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양인에서는 이마가 단두형이라 그래서 앞뒤로 납작하고 양 옆으로 크기 때문에 여기 옆머리와 광대가 좀 많이 보이는 게 전형적인 동양인 얼굴이거든요. 물론 좌우폭이 좀 들어간 동양인들은 안 해도 되지만 옆머리 이식을 아무래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옆머리 이식은 이 지금 틀을 요 부분을 좀 더 전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지금 원래 있는 이 헤어라인을 조금 더 전진시키는 거죠. 이 각들은 둥글리는 것보다는 약간의 각이 살아있는 게 좋습니다. 이식할 때 뒷부분을 보시면 투명하게 되는 데까지 다 저희가 그 이식을 하거든요. 딱 머리가 없는 데만 이식하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비어 보이는 잔머리 부분까지 저희가 이식을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식하는 면적은 약간 이런 정면에서 보셨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요. 네, 실제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년 정도 지난 후 저희 고객 환자분의 모습이고요. 의도한 대로 됐나요? 네. 머리를 길면 약간 각지게 해도 머리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각진 느낌이 되어 보이지 않죠. 측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으로 보시면 아까랑 비슷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운데 얼굴 폭을 맞췄을 때 잔머리 시작 부위 정도로 우리가 됐었죠. 그리고 측면에서 보시면 결국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보다 본 사진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거고 각진 느낌이 싫으신 분은 약간 굴려서 내려오기도 하고요. 옆머리를 전진시켜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갔었죠. 그래서 틀을 보시면 투명하게 보이는 이런 요 정도 부위가 우리가 이식하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식할 때는 이 머리 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흐름을 맞춰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이식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머리 띠를 하고 해서 위로 돼 있지만 실제 머리카락 방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식 면적은 결국은 이렇게 안쪽에 투명해 보이는 곳은 다 포함을 하고요. 실제로는 이제 수술할 때는 안쪽에 헤드라이트를 비춰서 안쪽에 비쳐 보이는 곳까지 모발이 비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진짜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비슷한가요? 이게 직선 형태로 가다가 약간 각져 있죠? 약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근데 머리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머리가 약간 밑으로 자라죠. 방향이 잘 보시면 여기는 이식할 때 저희가 약간 이런 모양으로 오른쪽은 약간 밑으로 자라는데 옆머리는 잘 보시면 이 왼쪽 옆머리는 보통 뒤로 귀 쪽으로 많이 자라요. 귀를 포인트로 보시면은 이식 방향이 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아마 똑같이 가면 되는데 약간 밑으로 가죠. 귀 방향이 아니라 약간 더 밑으로 흐르는데 이쪽은 보시면 완전히 귀 방향으로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은
옆으로 가고요. 오른쪽은 약간 앞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요. 네, 그래서 디자인한 거 빠르게 해보면 수평으로 약간 가다가 측면 살리고요. 약간 이 정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식한 거고 밀도라든가 방향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마 축소술 개념으로의 저희가 모발 이식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마 높이도 줄여봤고요. 이마의 넓이를 줄이면서 좌우폭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마가 좀 더 확실하게 축소됩니다. 그 모발 이식으로 하는 축소는 측면까지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게 기존에 우리 절제를 이용한 이마 축소술하고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마 축소 개념의 모발 이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좋은 질문은 제가 또 영상으로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